포항 북구도 진방 논란으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이 김정재 예비후보가 사실이 아닌데도 중앙의 언질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 박승호, 이창균, 허명환 예비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당 김정재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 명의 후보가 공동 보조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여러 방면으로 친박 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후보 낙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북구는 여성 우선 전략 공천이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것을 저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에 내려가서 정말로 민심을 얻으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친박 인사들 만나봤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거명을 해라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김목하니까 이름도 성도 몰라. 사정이 이런데도 김 후보가 특정 언론을 통해 중앙의 언질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심을 왜곡해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당원권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북 유일의 여성 후보라 해서 공천을 준다 하더라도 대공천해야 됩니다. 세 명의 예비 후보는 또 12명의 시도 의원들이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김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재 후보 측은 중앙의 언질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정치적 불신감만 심어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최근 김정재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데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의원의 불출마로 포항 북구의 선거판이 요동치면서 인물과 정책이 아닌 진박 논쟁과 고발 등으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